오늘은 추석이고요. 다이소에 뭘 좀 사러 왔는데 문을 닫았는데 당연히 닫았겠죠. 저분도 지금 허탕을 치십니다. 오늘은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네. 식당도 문을 닫고 손님이나 좀 오면 좋겠는데 만약에 손님이 안 온다면 그러면 혼자 놀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뭐 다 닫았잖아요 이렇게. 네? 지금 12시인데 저는 명절이 싫어요. 명절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네? 보내겠지만 저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독거노인이에요. 저는 독거노인. 그러니까 명절이 싫습니다. 독거노인은 명절이 싫어요. 네, 근처 가게나 좀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백반집이 있네. 백반이 여기도 7,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반은 11시부터 4시까지 밖에 안 하고 라면은 4,500원.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면 4,500원이면 옛날에 창일동에 있었을 때는요 다이소 한번 가려면은 전철역까지 왔어야 되거든요. 전철역까지가 10분이에요. 10분 동안 걸어서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슈퍼마켓도 슈퍼마켓 한번 가려면 또 전철역까지 갔어야 되죠. 10분 걸어서 슈퍼마켓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녁에 잠깐 뭐 좀 사러 가고 싶으면 네? 10분이나 걸려서 가기 좀 그렇죠. 사우나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근처에 그 편의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을 종종 이용하기는 했었죠. 편의점은 조금 비싸니까 왠지 좀 자주 가기가 좀 갈 때마다 좀 찜찜하긴 하죠. 근데 여기는 다이소는 한 5분 걸어야 될 거 아마. 그리고 슈퍼마켓은 한 1분? 네, 그 정도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는 여기 1층에 그냥 하시면 돼요. 1층에 항상 밤이고 낮이고 항상 선호대는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각사 가능하긴 한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는 여기 주차장도 가까워요. 상일동에서는 공용 주차장이 한 5분 걸어야 됐어요. 여기는 공영 주차장이 제가 천천히 걸어 보니까 3분 되더라고요. 빨리 걸으면 2분. 그 정도. 저는 이렇게 골목길이 좋더라고요. 골목길. 여기는 다 골목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좀 걷는 맛이 나고 이렇게 대로변 같은 데 걸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차 막 다니고. 근데 골목길은 걸으면 이렇게 가게 구경도 하고 네?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거 보는 게 그래도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이런 게. 네? 근데 대로변에 걸어가 네? 그다음에 건물 높잖아요. 거기가 건물. 건물 높은데 그 아파트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예? 그런데 걸으면은 걸을 맛이 안 나. 강남도 마찬가지. 강남 한번 나가면은 막 그냥 건물이 막 이렇게 꼭대기까지 막 솟아있는데 그런데 걸으면은 이건 내가 뭐 개미가 된 건지 그런 기분이 밖에 나가기가 싫어.
그런 데서를 내가 1년을 살았는데, 와, 죽겠더라고, 진짜. 그런 데 살면 안 되지. 사람 살 때는 아니지, 거기가. 저기, 장사나 좀 할까 싶어서 이제 가면 볼까. 네? 사람 살 때는 아니지. 근데 여기 장안동은 이렇게 다 골목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데가 흔하지 않거든, 사실상. 요즘에는 다 이게 막 재개발 막 해가지고 막 아파트 짓고 막 이러는 게 조금 주춤하기는 한것 같아요, 요즘. 왜냐면은 그게 이제 모아줄 때 반대 막 그런 결사 반대 막 이런 거 사람들이 좀 알거든. 저기입니다. 네. 가기 전에 슈퍼마켓에서 지나오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슈퍼마켓 저쪽에 바로 걸어서 한 30초 오면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 골목길, 이쪽 골목길, 이쪽 지하철에서 이쪽 그 대로변, 만약에 걸어오실 필요는 없죠. 예, 그냥 버스 타고 오시면 되는데, 만약에 동네 구경 좀 하고 싶다, 내가 장안동 동네 구경 좀 하고 싶어서 한번 걸어오고 싶다 하시면, 지하철 내려서 대로변 말고, 대로변은 시끄럽잖아요. 안쪽 골목을 하나 쭉 들어오면 이 길로 쭉 가면은 지하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말고 이쪽 라인은 그 상가가 많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한 골목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이죠. 네, 한 골목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재래시장이 이렇게 막 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딱 갖춰놓은 거는 아니고 그냥 이 가게 가게 이 가게 저 가게 생기다 보니까 생긴 그런 재래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진짜 재래시장처럼 그렇게 막 가게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게 오히려 또 볼만하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제가 또, 좀 자연스러운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한 골목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뻥튀기 가게가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어요. 역시 문을 닫았네요. 뻥튀기 가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면 재래시장 길입니다. 제가 즐겨 가는 분식집이 저기 김밥떡볶이. 이 집에 이사 다니면서 자주 왔었죠. 밥해 먹기 힘드니까. 음식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 분식집은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예를 들어 국물을 저 김밥을 하나 시키잖아요. 국물이 안 나와. 국물을 주긴 했는데 냉국을 줘. 그럼 찬물 먹으면 소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물 끓이기 이제 힘들다 이거지.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국물을 주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나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이나 해야겠네. 이거 뭐 문을 닫아놨으니까 방콕입니다. 방콕. 그래서 제가 요리는 잘 해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요리하는 거 싫어했어. 심지어 소풍 갈때 김밥을 안 싸줬어. 여기가 이제 공영 주차장이거든요. 공영 주차장. 5분당 130원이 싸죠. 예. 근데 굳이 이거 이용할 필요 없어요. 그 항상 거기 주차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만에 하나, 만에 만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일. 그러니까 차가 좀 여러 개 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좀 이용하시면 되겠죠. 예.
지금 누드크로키 손님이 지금 너무 없는데, 누드크로키 수업하면 한 뭐 10명 올 수가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러면은 천상 여기 주차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사지 손님은 그냥 오피스텔로 가면 됩니다. 한 분씩 오시니까 대부분. 슈퍼마켓은 추석에도 문을 여는 것 같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소풍 갈 때도 김밥을 안 써줬어.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은요, 창피하잖아요. 다 김밥 싸오는데 나만 그냥 도시락 달랑 들고 오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소풍 갔다가 점심시간 되면 슬슬 숲으로 사라집니다. 슬슬 숲으로 사라져가지고 먹다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밥 먹다가 김치통이 저걸 대굴대굴 굴렀대나 어쨌대나 뭐. 예, 하여튼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예. 그랬었고, 저는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얘기도 안 꺼내고, 싫어하는 걸 아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빵이나 좀 사가지고 그냥 소풍 간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빵이나 좀 사다가 그냥 가서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요리에 눈을 떴어요. 집에서 요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엄마가 안 해주니까, 네? 이것저것 요리를 좀 하다 보니 요리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뭐 음식은 뭐 잘해요. 못하는 거 없고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식당을 차린 거예요. 아, 나 너무 잘하거든 진짜. 야, 이거는 정말 감동이다. 네? 식당을 안 차릴 수가 없겠다 이거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을 차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식당을 이제 오픈해 보니까, 백종원 씨도 그런 말을 한번 한 적 있어. 아, 내가 해본 게 잘 되거든. 근데 하면은 안 된다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맞아요, 그 말. 왜냐, 그게 나 혼자 1인분 해먹는 거하고 여러 사람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에요, 그게. 식당이 손이 엄청 바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서너 명은 기본적으로 달라붙어서 하거나 가족 단위로 해야지, 식당을 이렇게 혼자 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다. 제가 그 미친 짓을 지금 여러 번 했었어요. 다 망했죠. 그랬었는데, 여기는 문을 열었나? 불 켜져 있네. 추석 연휴 쉽니다를 써있잖아. 뭐 불은 켜놓고 가셨네. 18일 수요일까지 쉽니다. 저기 아래 사람 계시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얘기하다가 필름이 끊겼는데, 그래서 식당을 제가 좀 몇 번 하다가 말아먹고 하여튼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집에서도 저는 이제 얼마든지 혼자 맛있게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요리를 못해서 제가 밖에 사 먹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맛있게 해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해먹는 음식은 이상하게 맛이 없어. 이상하게 맛이 없고, 남이 해주는 음식이 자꾸 땡겨.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잘을 해도, 진짜 맛있어도 뭔가 빠진 것 같아. 조미료를 안 넣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밖에서 좀 나와서 이렇게 외식을 하는 편인데, 식당이 많지는 않죠. 이렇게 이게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재래시장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쭉 가서 왼쪽을 꺾어지면은 장안평역 2번 출구가 나오는 겁니다. 와, 이 집은 여기서 누가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거야? 왜 여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지? 다 먹지도 않았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뭔 일이지?
그래도 요즘 외식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루에 한번 외식한다고 그래서 막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저렴한데 부담 없는데 뭐 이런데 분식집에서 뭐 김밥 뭐 그런 거 비빔국수 한 그릇 뭐 이렇게 거리가 조용하네요. 여기가 원래 추석 아니더라도 조용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장면 참 좋죠. 강남 쪽에 가면은요 이 마사지 받으러 오시는 분이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산을 통해서 거의 한 60% 그 정도는 차를 가지고 오시네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 그 저기 그 강남 쪽에는요 저녁 때 되면 차가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손님이 오시다가 주차 어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차를 차가 들어갈 수가 있나 차 쪽에다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차 가지고 오셔도 뭐 막히거나 뭐 그럴 염려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요 집 참 요런 집에다가 샵 하나 차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 정도 단계는 안 되고 이거 한 매덕 갈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아 내가 옛날에 살던 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답십리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답십리 한번 돌아보고 뭐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장안동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안동은 참 인테리어가 참 깔끔하고 마던하면서 좀 조기 불 켜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저녁에 불 들어오면 참 이쁠 것 같아요. 실내 한번 볼까요? 아이고 누가 계시니? 문을 열었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한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동까지 와서 한번 걸어보니까 동네가 좀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 옆에 예? 그 강이 있잖아요. 강 예? 그 강변 따라서 산책로가 쫙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칼국수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손칼국수. 칼국수는 웬만하면은 손으로 먹어야지 그냥 칼국수는 못 먹겠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요. 이쪽이 좀 샵이 많으니까 이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커피 비 카페 비 자, 여기 밖에 앉아서 이 나무들 있는 데서 차 한잔 마시면 좀 테라스 분위기도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형광 스킨답서스인데 형광 스킨답서스 같아요. 근데 이 신답서스가 밖에다 내놓으면 타서 말라 죽는데 이것도 신답서스인데 밖에다 원래 놓으면 타서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나오면 괜찮은가 보다.
아니면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신답소스를 스킨답소스가 원래 영어로 신답소스예요. 신답소스를 실내에서 이제 잘 기르다가 좀잘 길러볼까 싶어서 밖에다가 갑자기 내놨더니 다 타서 죽었더라고. 처음부터 내놓으면은 괜찮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적응, 이 식물이 왜 자꾸 죽냐면 적응을 못해서 죽는 거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병에 걸리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은 병에 걸려요. 그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에어컨. 에어컨 너무 팍팍 틀지 말라 이거. 집에서 에어컨 틀면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틀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해. 그래서 추워도 참고 살아, 이상하게. 에어컨을 안고. 아, 여름엔 시원해야 더 좋은 거겠지 하고서는 찬바람 칭칭 맞으면서 그러고 살아, 이상하게.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려요. 추우면 에어컨을 탁 끄란 말이야, 이거. 예, 그래서 밖에 온도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낮춰줘야지. 그거를, 그렇게 해버리면 신체가 적응을 못하니까 병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재발하지. 네? 그래놓고 병원 백날 다녀봐. 약 먹고. 뭔 소용이냐고, 그게. 그래도 어제는 그래도 몇 군데 문을 여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닫아졌어.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지하철 같은 걸 타도요, 갑자기 에어컨 바람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막 추워, 오돌오돌 떨면서 가야 돼, 막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겉옷을 하나 준비해서 가거든요. 지하철 탈 때. 옛날에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옷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되면은 옷을 뭐 갑자기 살 정도는 아니면 마스크만 써도 많이 그 추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꼭 필요하긴 한데, 그 마스크가 뭐 사람들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한 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스크가 온도 차이를, 급격한 온도 차이를 줄여준다. 예, 그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걸 막아준다는 거지. 아, 이게 땅이 계속 걸었는데 평평하잖아. 와, 이 강남은 막 들쑥날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선지국수는 또 진짜, 와, 이거 맛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선지를 어떻게 국수로 하지? 와, 저런 건 전국에서 먹어본 역사가 없다, 진짜. 비리지 않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타이어 자동차 부품 그런 다 그런 데입니다. 공장에서 청계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요. 청계천 분위기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좀날것 그대로 있는 듯한 그런 거. 예? 저는 음식을 먹어도 생식을 좋아해요. 옛날에 오징어를 먹어도 그냥 날로 먹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많은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익혀 먹죠.
간판 진짜 웃겨, 이거. 오빠 커피 사줘. 니 얼굴 보고 누가 커피를 사주겠니? 여기가 이제 장안평 역이고요. 네, 여기가 만약에 걸어 오시려면은요 2번 출구로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가 2번 출구거든요. 근데 여기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길을 건너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셔서 가시면 됩니다. 네. 그거 집으로 지금 저는 집에 갈 건데 이제 걸어오지 않으실 분은 3번 출구로 내리셔야죠. 그래서 버스를 여기서 바로 버스역이 있어요. 저기서 버스 타고 세종권점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2번 출구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가 다이소가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사시면 되고. 그 바로 건너편, 그 바로 앞이네요.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오늘 추석이라 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휴일 때는 그 배차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 것 같은데. 보네. 여기서 보면 요즘에는 도착 시간을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옛날엔 이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참 편하게 오셨어요. 잠시 후 2230. 아, 네. 여기서 버스가 이제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타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 목적지가 현대벤처빌리잖아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장평중학교로 딴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돼 있지만 이게 뒤로 꺾어서 가요. 이걸 타면 안 돼. 근데 네이버에서는 검색하면은 이것도 가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해서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다 안내가 돼 있어요. 이거 빼고 다른 걸 타시라 이거. 이거나 이거나 이거 타시라 이거. 뛰었어. 내린 사람이 없이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맞죠? 다음에 내리면 돼요. 여기가 역경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하철 타시고 버스를 타면은 환승이죠. 환승이란 말은 뭐냐? 돈을 계산이 안 된다 이거야. 네? 공짜라 이거예요, 공짜.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건너서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다음 저건 구 경남 호텔인데요. 거기서 오셔도 돼요. 거기가 조금 더 짧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정 그냥 가서 빡부에서 오는 것도 그게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 내정거장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내리는 걸로 지금 약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신호등을 건너시고, 신호등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저쪽에 바로.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저 보이죠? 건물이 이렇게 막 너무 반짝반짝한 건물보다 이 건물이 좀 뭔지 모르게 저게 이렇게 좀 멋있어. 좀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앤틱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이게 그 당시 지어졌을 때 제가 이제 97년에 마사지 시작했는데 이게 97년도 건물이래요. 25년 쪽 됐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한 그 럭셔리를 포방해서 지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추석이니까 그렇게 다 비었잖아요. 주차장이. 평일날에도 여기 항상 비어 있어요. 보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 앞에다가 하나 대시라 이거지. 여기다가. 여기는 장사를 궁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원칙상으로는 지정 주차라 이거. 근데 그냥 개도 된다 이게.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제한 없이 그냥 주차하시면 되는 거고, 차량 제한이 있겠죠. 저 큰 차는 밖에다 대시면 된다 이게. 여기다 안에도 보면은 지금은 하여튼 다른 차 진로 방해 안 되는 구간에다가 대야 되니까 앞에다 대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은 이 저기 오피스텔이 제가 어딜 강남을 가서 강남 오피스텔도 많이 보이게 됐죠. 바닥이 이렇게 대리석 가는 데가 없어. 이게 비닐이 아니야. 진짜 대리석이에요. 이게 타일. 대리석이라기보단 타일이겠죠. 어쨌든 타일도 이렇게 디자인, 예? 그냥 타일도 막 가는 게 아니고, 예? 디자인 잘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까는 데가 있냐고. 없다니까? 와, 이거는 쉽지 않아, 여기가. 이 정도 되는 데가 쉽지 않아.